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영택 선수에 이어 18년 만에 남자 프로테니스 ATP 투어 단식 정상에 오른 권순우 선수가 상주 출신의 안동 용상초등학교와 안동중학교에서 테니스를 배웠다는 사실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순우 선수는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ATP 투어 아스타나 오픈 단식 결승에서 한국 선수로는 18년 만에 정상에 올랐는데요. 올해 23살인 권 선수는 상주 출신으로 테니스부가 있는 안동 용상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안동중학교 테니스부에서 활동하다 서울 마포중으로 전학했습니다.